제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 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이 없이 흠이 많은 사람을 교회 담임 목사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힘 묻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이제 그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뭐 저 7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90도 할 수 있잖아요. 건강 주시면 90까지 할래요.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없잖아. 한때는 있었죠. 그런데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노라고 하셨어요. 너 안 돼.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너 할 일 거의 다 했어. 평생을 그리스도에 미쳐 열정을 불태워온 그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떠나려 한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이후 후회하거나 곁눈질하는 일 없이 외길을 달려온 오카눔 목사. 이런 그에게도 왜 저같이 작은 자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던 시절이 있었다.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니죠. 오카눔 목사는 목회자의 생활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 여길 만큼 목사 되기를 꺼렸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를 평신도를 깨우는 목사의 자리로 옮겨놓았다. 사관생도와 같이 혹독한 훈련을 마친 수천의 평신도와 함께 지난 세월을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를 일구어 왔다. 평신도를 이 세상에 부름받은 소명자로 깨우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소망으로 달려온 35년이었다. 2,000명이 넘는 작은 목사들이 함께 사역하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사역의 대명사가 된 사랑의 교회의 뒤편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오카눔 목사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이 있었다. 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주 함께 우리 코러스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가슴으로 품어온 오카눔 목사의 지난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처럼 살고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몸부림이었다. 평신도는 목사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평신도는 목사의 피를 마시고 자랍니다. 목사의 눈물과 피로 자라난 사랑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그 무렵 오카눔 목사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고통스런 15개월간의 투병 생활은 사랑의 교회를 한 단계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제자 훈련을 통해 한국 교회에 미친 오카눔 목사의 영향력은 세계에 알려져 그의 목회 철학을 배우고 접목하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오카눔 목사의 제자 훈련 사역은 한국 교회의 성장뿐 아니라 국내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대사회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교회 갱신과 일치, 연합운동으로 이어졌다. 한 사람을 향한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았던 오카눔 목사는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한 부르심 앞에 겸손히 답하고 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또 평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지난 25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긴 그 행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4만여 명의 성도와 만 명의 제자 훈련 지도자, 2천여 명이 넘는 평신도 지도자를 일깨운 옥하늠 목사. 그러나 그는 눈앞에 보이는 성도의 숫자가 얼마냐를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목회자였다. 평신도 사역자들과 손을 붙잡고 걸어온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옥하늠 목사는 아름다운 사역 계승을 이루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제2의 사역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다. 지금 사랑의 교회 입장은 옥하늠 목사님도 65세 이후에 오 목사님이 주신 은사와 건강과 또 지혜와 모든 것들을 전력 투구하시고 나도 내게 주신 은사와 모든 것들을 진액을 쏟아가지고 우리 둘은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온전한 제자가 되는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새로운 경주로 시작하는 옥하늠 목사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저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